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닥터K도 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자, 상당히 지난주 아, 시장 아, 연속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는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주 중반 이후로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서 아, 다음 주는 또 우리 상당히 양호한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소식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아, 상당히 좀 기쁘네요. 자, 미국 시장 아, 상당히 양호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1.06% 상승, 나스닥 2.32% 상승입니다. S&P 500 1.49%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3%대 상승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도 60일 지지권이니까 아, 양대 시장은 좀 양호한 편인데 나스닥이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굴뚝산업이라 칭할 수 있는 다우존스나 이런 쪽보다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데미지가 좀 더 클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아, 정설이니까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흔들렸고요.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와 아, 그 우려를 그래도 좀 불식시키는 아,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가 강한 반등을 해주니까 양호고요. 자,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이 보시면요. 지금 독일이 아,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정도고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60일 지지가 있고요. 60일에서 아, 강하게 반등하면서 20일도 뚫어버리는 독일. 자, 다른 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아, 우려 부분 중에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 유럽 시장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아, 여러분들이 시장을 아,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면 아, 그렇게 참고할 수 있었겠죠.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아, 60일 인근에서 과연 반등을 강하게 해줄 것이냐, 이것이 체크 포인트다라고 우리 팀원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60일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1%대 상승.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120일권까지 크게 밀렸으나 자, 과연 120일을 이탈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했는데 양대 시장 다 60일과 120일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7% 정도 상승 나가면서니까요. 월요일날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투자 비중을 좀 조정했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5월달 들어서는요. 순매수를 좀 제법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도 932억 사주면서 시장 이번에 하락할 때 5월달에 아, 큰 변동성 있을 때 지지해주는 역할을 그래도 연기금이 좀 해줬다. 마음에 좀 드네요. 그죠?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좀 안겨줬다면 이번 기회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할 때 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만약에 신고가 간다면요. 그때 강하게 신고가 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일은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클이 매수.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포지션 누적으로 보시자면요. 6월물 자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다시 좀 끌어당기는 그죠? 좀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졌네. 왜 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지하기 좀 더 좋게 마우스 포인트가 넣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또 펜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만계약
마이너스권으로 누적이 3월물 이후 6월물 진행 중에 마이너스 만 계약까지도 갔다가 다시 플러스권 한 5천 계약 정도 플러스권도 유지하다 다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은 현재 742계약으로 선물도 상승 쪽으로 약간 베팅이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주상황 조금 더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보자면요. 아, 이게 나오면 안 돼. 자, 너무 오픈하면 안 되니까요. 자, 삼성전자가 8만 원대가 깨졌다라면서 뭐 상당히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다시 8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자, 전기전자 반등,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정도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투자 확대하겠다, SK하이닉스도 투자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낙폭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은 9%대 상승하는 아주 강한 반등 보여준 그런 전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기존에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원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꽁꽁 붙들어 놓고 지수가 강해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으로 지수 컨트롤 한다 이겁니다. 나머지 철강, 조선, 건설 등 그리고 해운, 금융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랠리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같이 데리고 가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올리기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수 컨트롤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죠. 자, 한미반도체 9%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닥터케이는 28만 원대 여기 저항을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오면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러나 추가로 여기 하단까지는 밀리지 않고 반등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20일 권역인 28만원의 저항대는 아직까지도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8만원을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평선들이 계속 있는 위에 존재하고 있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십시오.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 정도부터 꺼도 되겠죠? 이렇게 하락한 트렌드입니다. 하락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당분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추가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셀트리온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에 관해서는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면제해주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최근에 또 바이오 관련주들 또 CMO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또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반등 시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은 또 제법 하락했던 엔터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JYP가 7%대 상승, 그리고 SM도 7.9%대 상승, 바닥 이제 돌려내는 상승 추세 초입이죠. 이런 포인트는 다 매수 접근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양호하게 이제 엔터 쪽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일은 또 2차 전지 상당히 또 시장 조정 시에 낙폭 제법 있었던 2차 전지가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섹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지와학은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그죠? 시장 하락할 때큰 폭으로 좀 무너져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자, 월요일 날 여기 위로 다시 올라타는 흐름만 나온다면 no problem. 그죠? 외국계 매수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죠? 뭐 폭스바겐 등등등등 자기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만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K 배터리는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충분히 점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추세 빨리 복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삼성 SDI 전전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이 실망했었는데요. 그 실망감 한 번에 그냥 만회하는, 물론 아직까지 위에 저항들이 있습니다만 4% 인근으로 강한 반등 시도. 그렇다면 여기 66,700원권 아까 셀트리온의 상황과 똑같죠? 어떻게 똑같다?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꺾게 되면요. 이렇게 꺾게 되면 약간 쐐기형입니다. 약간 쐐기형. 한쪽으로 모이고 있죠? 자, 호중이 반가. 자, 다른 분들도 끼어드십시오. 조용히 경청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쌍방향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 SDI는 매수세가 좀 별로 없었습니다. 기관 외국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자, 이러한 부위에서 예측 매수를 좀해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파해내면 어떤 종목처럼 이거 지워지기 때문에 앞전에 LG화학과 같이 이렇게 먼저 돌아서기를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시 보면 되죠. LG화학처럼 이렇게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이 완전 우상향을 돌아섰거든요. 실적 양호한 흐름 나오면서 실적 양호하게 발표하면서요. 6% 이상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그죠? 이란 미리 약간 선취매적인 성향으로 미리 좀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상승 추세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빅3 중에서는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정유 파트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아주 양호하게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 정제 마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현재는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박스권 정도 흐름인데 가장 현재는 추세가 그래도 양호하다. 여기 25만 2천 원만 깨지 않고 29만 원대 강하게 돌파한다면요. 30만 원 이상 갈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LG화학.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 SDI. 자, 그렇다면 삼성 SDI는 반등시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여기 저항권에서 조금 비중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백신, 그죠? CMO 할 가능성, 뭐 사실 무근이다 여러 업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모더나, 화이자 이런 쪽에서 백신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상당히 또 강세 보였던 섹터는 그렇습니다. 음식료 섹터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심 관심 있게 봐라. 그랬거든요. 농심 돌았습니다. 이것은 레기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뭐 지금 꿈나라가 있는지 방송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죠. 자, 음식료가 먼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하게 먼저 상승했고 조정을 먼저 받은 상황에서 이제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자 그랬고, CJ 제일제당과 같은 종목도 그죠? 강하게 여기 다 포인트가 이런 데입니다. 그죠? 이렇게 추세가 돌려내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풀무원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전일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추세를 돌파해내는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고 이렇게 추세 돌파하는 초입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 나기 좋다. 이런 꼭대기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누누이 강조하는 20일 노다지 기법입니다. 그죠? 모든 이평선 우상향을 다 돌려내고 20일 인접한 지역에서 매수하라. 노다지 기법.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강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좀 유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도 상당히 최근에 또 양호해지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현대로템도 보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요. 돌려내고 쳐졌다가 다시 올라타고, 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있는데, 올라탄다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수소 관련도 이제 사업 추가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먼저 위로 상승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초입. 자, 어디?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초입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돌려내는 초입에 관심 가지면 추가 상승 기대하기가 용이하다. 밑에 이렇게 꼬꾸라져 있을 때, 이렇게 꼬꾸라져 있을 때 접근하지 마시라. 올라탄, 우상향으로 올라탄 지역에 이평선 밀집한 지지권에서 하면, 매수를 하면요, 투자하는데 훨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어디냐면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요. 추세 돌려낸 이런 시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라니까요. 자, 최근에 시장 그렇게 흔들려도 양호하게 가는 유통 관련, 백화점, 면세점 관련 신세계,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자,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신세계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이런데 관심 가지라 안 그럽니다. 물론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은 약간 변형된 기법. 240일 하나 다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요. 완전 이제 정배열됐으니까 중장기 가능 하면서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리거든요. 올라갑니다. 자, 호텔신라 처제에게 소개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 돌려냈죠? 지금 밑으로 꼬꾸라져 있습니까? No. 어디부터 말씀드렸다? 자, 이런 권역부터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런 권역. 그죠?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런데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레기야, 너 깠는데 좀 전에 자고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들어왔네. 자, 그렇게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용하고 위력이 있는 기법, 20일 이평선 딱 밑에 깔아놓고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20일 노다지 기법 이번에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최근에 방송을 한 일주일 가까이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닥터케이 또뭐 야간에 하는 개인 매매, 해외 선물 매매도 뭐 양호하게 예. 다 넣으면 안 돼. 양호하게 진행 되었다. 수익 현황 또 보고 좀 해드리자면요. 자, 45승 1패입니다. 45승 1패. 82,900달러 수익입니다. 자, 여기 한번 패 있습니다. 패가 없어요. 패가 없습니다. 패가 없어요. 자, 한번 패했던 거, 뭐 충분히 더 많이 내고, 55,000달러에서 한번 패했는데, 82,000달러로 패했던 거다 만회하고 올라갔으니까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장 종료. 한 2위 1시간 더 거래되는 미국 선물. 그죠?
여기 정도부터 한 시간 더니까 뭐 적당한 흐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월요일 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내용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렉이 무슨 일하고 있는데? 9시 40분인데? 자, 요점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60일 지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강하게 상승. 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120일에서 강하게 상승한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와중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날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날 신고가 인근까지 갈때 1.63% 상승했죠? 5월 10일. 어떻게 돼야 된다? 5월 1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나와라. 뿅.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그죠?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 5월 10일. 아, 너무 두꺼워. 자, 여기 보시면요.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동반이 돼야 이렇게 강하게 고점 부위를 돌파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특히 또 연기금이 최근에 좀잘 받쳐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같이 매수세 가담해 주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야, 렉이야, 너좀 깔끔하냐? 자, 우리 렉이 선수는 닥터K 밴드의 또 아주 중요한 일원입니다. 뮤지션이죠. 그죠? 연습실이 상당히 깨끗해요. 먼지 하나 잘안 보여요. 자, 방송 내용이 좀 별론가 보네요. 그죠? 보시다가 많이들 나가시네.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내용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철강 조선 건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고, 그 바톤을 삼성전자 어저께 2%대 강한 상승하면서 시장 견인해주는 외국인이 매도 줄이고 소폭이나마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2%대 반등 8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러면 뭐 크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위에 추세가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 전환 못 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 전환해서 양호하게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추세 상승 전환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겠죠.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추세 상승 전환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다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등을 해내고 85,000원대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에 그렇게 강하게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삼성전자는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수 상승할 때 삼성전자를 계속 붙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개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같이 반등할 것인지, 다음 주 한번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상당히 흔들림 크게 놓으면서 연속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밀리면서 종목들 상당히 하락폭 잡고 큰 종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면 그 종목이 주도주 성향이라면 제일 먼저 반등을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시장 흔들릴 때 흔들린 거는 인정. 왜? 시장이 흔들리면 뭐 특별한 종목들 빼고는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비실비실 거린다면 그 종목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테고, 주도주 위주로 교체도 고려 한번 해 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아침 방송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